정홍수는 영조 때 과거에 급제하여 이조 참판, 평안도 관찰사 등을 거쳤으며 호조판서로 10년간 재직하면서 당대 제1의 재정관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이후 우의정에 올랐는데 정승이 된 뒤에도 그는 항상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홍수는 집을 수리할 일이 있어 목수를 불러 손을 보고 시세에 맞게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양반들이나 고관대작의 경우 시세보다 넉넉하게 챙겨주곤 하는데 그런 것이 없자 목수는 섭섭해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이를 본 정승의 아들이 어른의 신분으로 노임을 가지고 다투면 체면이 서지 않으니 돈을 조금 더 주고 보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홍수는 내가 이 나라의 정승인데 품삯을 더 올려주었다고 소문이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나라의 품삯이 오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빈곤한 백성들이 오히려 곤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품삯을 더 달라고 조르던 목수도 어쩔 수 없이 물러갔습니다. 한때 그에게 깨어진 돈 한 푼이 있었는데 사람을 시켜 땜질하여 붙이는데 두 푼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푼을 들여 한 푼을 얻으면 오히려 손해인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 개인은 한 푼을 잃었어도 나라에는 한 푼이 이익이 되니 어찌 이익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여 사람들이 그의 도량에 탄복하였습니다. 정홍순의 이러한 성격은 간혹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했으며 그에 대한 몇 가지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홍수는 외출을 할 때 항상 갈모를 두 개씩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맑은 날에도 갈모를 두 개씩 갖고 다니니 지인이 이상히 여겨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홍수는 날씨가 맑아도 비상시에 대비해서 그러는 것이며 하나는 자신이 사용하고 남은 하나는 남을 위해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대문에서 어가행렬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홍수는 갈모 하나를 가세 씌우고 있었는데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선비가 남은 갈모 한 개를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정홍순의 집은 회동이었는데 마침 선비의 집도 그 부근이라 갈모를 빌려주고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회동 병문 앞에 이르러 정홍순이 갈모를 돌려받으려 했는데 선비는 비가 계속 내려 난처하니 다음날 댁으로 갖다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둘은 서로의 집주소를 알려주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선비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정홍순이 호조판서로 있을 때 신임 호조좌랑이 인사를 올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그의 얼굴이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한참 생각하던 정홍순은 오래전에 동대문 근처에서 어가행렬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신임 좌랑이 본 적이 있다고 하자 그날 비가 왔는데 혹시 자기에게 갈모를 빌려 쓰지 않았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신임 좌랑은 대감을 배웠던 것 같은데 갈모를 돌려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정홍수는 갈모를 돌려받지 못했으며 그까지 물건 하나를 가지고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것으로 인해 좌랑을 신이 없는 사람으로 보게 되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랏돈을 관리할 수 있겠냐며 자신의 밑에 두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소한 갈모 하나 때문에 호조 좌랑은 출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10년이나 호조판서로 있는 동안 그의 밑에서 일하던 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시성을 가진 그는 사람됨이 건실하고 문장에 능하며 매우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데 이상하게도 그는 언제나 초라한 차림으로 출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정홍순이 그를 불러 호조에서 근무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었고 수석서리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녹봉도 많을 텐데 항상 페포파립을 면치 못하니 어찌된 노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혹시 술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냐고 물었더니 서리는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김서리의 집 식구들이 20명 정도 되는데
본인의 가족은 6명에 불과했지만 형과 아오의 가족, 처남의 가족까지 모두 그의 집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오는 이는 김설이 혼자뿐이라 늘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홍수는 놀랍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 그들을 모두 내쫓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자신이 없으면 모두 굶어 죽을 사람들이며 또 형제들이니 내쫓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홍수는 그러다 나랏돈에 손을 댈 수도 있겠다며 그 자리에서 설이를 파면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정홍순을 매정한 사람이라 여겼고 김설이도 살 길이 막막하여 그에게 커다란 불만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정홍순이 사람을 시켜 김설이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는데 변함없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어찌 지냈는지 물었더니 자기가 파면되고 변변한 일을 구할 수 없자 다른 식구들은 제각기 살 길을 찾아 모두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홍수는 빙그레 웃으며 이제야 자네가 살게 되었네. 내가 자네를 파면한 것은 자네를 뜯어먹는 무리들을 내쫓아주려 그런 것일세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그동안 서리에게 줄 전곡과 필목은 호조의 곳간에 모아두고 있었으니 그것들을 모두 가져가고 다음날부터 다시 출근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설이는 대감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서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홍순이 딸의 혼례를 앞두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인은 혼례 비용으로 600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홍순은 그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소박하게 혼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런데 호조판서의 딸이 입던 옷을 빨아서 입고 출가했다는 소문이 한간에 떠돌았습니다. 사도는 그 소문을 듣자 신부의 아버지가 세상에 둘도 없는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왕래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후 가랑비가 내리는 어느 날 사위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마침 식사 때가 되어 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정홍수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갈모도 있고 남학신도 있으니 어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온다는 통보도 하지 않고 와서 자기 식구들의 밥밖에 준비하지 못했으니 집에 돌아가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그 말에 화가 나 자신은 밥을 얻어먹으러 온 것이 아니며 이젠 두 번 다시 오지 않겠다며 일어났습니다. 정홍수는 밥이 아까워서 한 말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사위는 노기를 풀지 않은 채 그대로 돌아갔고 그 후로 장인의 집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정홍수는 사위에게 집에 한번 오라고 편지를 보냈지만 사위는 장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처가에 가지 않을 거라며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정홍수는 다시 사람을 보내 불렀는데도 사위가 오지 않자 이번에는 사돈에게 편지를 보내 사위와 딸이 함께 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돈은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편지를 보여주며 한때의 감정 때문에 사위로서의 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당장 찾아뵈라고 하였습니다. 사위가 어쩔 수 없이 아내와 함께 처가에 가자 정홍수는 난데없이 두 사람을 자기 집 가까이에 있는 새로 지은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열 식구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집이었는데 살림살이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정홍수는 두 사람을 앉혀놓고 그간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혼례 비용으로 600냥을 쓰면 매우 성대하게 혼인을 치렀겠지만 한때의 즐거움을 위해 큰 돈을 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조촐하게 혼례를 치러 지금까지도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 쓰지 않은 혼례 비용을 불려 새 집도 짓고 몇 식구가 한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땅까지 마련했다며 집과 땅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비로소 모든 오해를 풀고 정홍순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정홍순은 간혹 매정하거나 인색한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했지만 자신이나 집안을 다스림에 있어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과 백성을 생각하고 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